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온종일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주거 문제 등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승훈 기자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천군은 10년 전부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군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4년 민선 6기 군수로 제가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 화천서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구분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납입 등록금 다 대줍니다. 또 화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 다니려면 먹고 자야 하는 방값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월 50만 원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해외유학 희망할 시에는 세계 100대 대학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학비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심으로써 우리 화천의 미래 20년, 30년 후에 화천의 발전의 견인을 그네들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고 또한 우리 화천의 교육의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 10년 전입니다. 현재는 상당한 효과를 과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웠었는데 그러한 독서실이든지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센터 같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 복합컴퓨터 다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맞벌이 가정의 엄마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학기가 끝날 지에 학원을 갖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어나야 되고 상사 눈치 보니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해서 이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짐으로써 거기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 가정에 대해서 돌봄도 학교가 끝나는 한 오후 1시 반서부터 저녁 8시까지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아이들을 돌봐주려면 원어민 교사하고 해서 외국어 특가 교육을 하자. 그래서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돌봄 시스템에서는 한국인 담임, 외국인 담임, 투 담임제를 해서 외국어 특화 교육까지 함께함으로써 실질적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이제 교육특구 시범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지금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2월 28일 날 교육부로부터 화천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받음으로 따라서 한 30억에서 100억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화천군 교육정책 수행하는데 폭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화천의 교육발전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가 맞아주러 가려면 교육도 좋고 보육도 좋지만 일단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기거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주거정책이 정착된 후에 아이들 그다음은 보육정책도 가야 또 교육정책이 가야 완전한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특구가 됨에 따라서 국비의 정착돈이 받아 지원된다면 거기에 군비 합하여서 새로이 결혼하는 신혼부부 또 청년 가족에 대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임대주택에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기거하게 되면 몇 년간은 임대료 제로 거기서 아이 하나 나면 또 몇 년간 연장해주고 또 나면 몇 년간 연장해서 도합 20년간 임대료 없이 아이들 교육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교육부와 또 협의해서 보육, 교육
주거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천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건 모든 전 국민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화천에 들어와 살고 인식하고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려면 그 주택이 집이 너무 없다. 이런 것이 대개 중론입니다 해서 2022년부터 주택정책에 올인을 해서 현재 한 7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8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이죠. 그다음에 민자가 한 400세대 정도 민자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우리가 국비를 받아갖고 100세대분의 택지를 만들어서 와서 집을 짓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집 짓는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해주고 또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군에서 50% 지원해줌으로써 주택을 많이 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네, 국방 2.0 계획에서 우리 화천군의 산해 면적에 주둔하고 있던 모 부대가 모 일개 사단이 완전 철수했습니다. 사실상 일개 사단이 철수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감소도 뭐 정확한 수치라서 수천 명이 감소된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피폐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27사대에서 사용하시던 비행장을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현재 군부대와 협약 중이고요. 그 비행장을 예지로 옮기고 그 현재 있는 비행장에다가 시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많은 또 종사자가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